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늘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조금 많이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뭐 저출산, 출산율 굉장히 낮은 거는 뭐 기록적으로 낮은 거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대도시나 그리고 뭐 신도시나 이런 데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별로 실생활 속에서는 체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신도시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되게 뭐 바글바글하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뭐 학교 끝나고 아이들 나오는 거 이제 학교 시간 보면, 예, 아이들 우르르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저출산에 대한 그런 체감하는 거는 되게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이제 아이 중학교 때반 인원수나 전교 인원수를 들으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세대, 학교 다닐 때랑은 너무 많이, 뭐, 거의 뭐 3분의 1,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3분의 1, 막 4분의 1, 전교 인원수로 학년 기준 뭐 전교 인원수로 하면 그렇게 줄은 게 그냥 숫자로는 아, 그렇게 많이 줄었구나. 예를 들어서 뭐저 중학교 다닐 땐 전교 인원이 많을 때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뭐 900명은 항상 넘었던 것 같고요. 한 학년에 뭐 15개 반 있고 한 반당 뭐 60명, 뭐 60몇 명씩 있고 그러다 보면 한 학년에 뭐 900명도 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교 석차 나올 때그 인원수를 대략 기억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 때는 보면은 뭐 200명 조금 넘고 한 학년에 예전에 이제 그 학교도 굉장히 인원이 많았던 학교였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어쨌든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뉴스상이나 이런 기사로도 듣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질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무딘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기사는 경기도의 한 시, 뭐 메이저 시는 아니에요, 분명히. 좀 외곽에 경기도의 한 시에 그 병설 유치원이 두 곳이 휴원을 했고, 몇 곳은 뭐 모집 인원의 20%, 뭐20% 정확히는 아니지만 20% 대, 30% 대, 40% 대, 그리고 절반 정도 가량, 뭐60% 정도밖에 모집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퍼센티지로 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경기도잖아요, 여러분. 경기도는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경기도의 외곽에 시고, 외곽에 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동도 있지만 그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의 개념도 있겠죠. 그럼 예전으로 적어도 제 세대 기준으로 보면 뭐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고, 시로 승격이 됐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시잖아요. 근데도 게다가 제가 더 충격을 먹은 건 병설 유치원이 인원 모집을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조금 뭐 오래전 얘기지만 십몇 년 전이지만 왜 대도시에서는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리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병설 유치원 저희가 살았던 그 동네에도 구도심이었는데도 이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그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당연히 이제 보통 초중 이제 보통 들었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병설 유치원에 저희가 그 동네에 살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즉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왜? 병설 유치원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유치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근데 오늘 읽은 기사에서는 그냥 민간 유치원, 우리가 말하는 사설 유치원이 아닌 병설 유치원이 경기도의 한 시에서 두 곳이나 휴원을 하고 인원이 모집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휴원을 했겠죠. 그리고 몇 곳은 뭐20몇 프로, 30몇 프로, 40몇 프로, 50몇 프로 모집 인원을 그거밖에 모집을 못한 거예요. 인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는 중에 초등학교 옆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뭐, 학교 인근에는 속도를 30km 이상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되게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평일 기준으로. 근데 그 학교 운동장에 체육 수업 같은데 선생님 한 명이랑 아이 한명 있더라고요. 수업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서행하면서 이렇게 잠깐 본 거지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체육 수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 한 명이랑 선생님 한 명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에는 물론 뭐 전혀 비교를 할순 없지만 3부제로, 그러니까 저희 때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웬만한 학교에는. 저희 국민학교라고 하죠. 다닐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 저희 부모 세대 얘기 들어보면 3부제로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들은. 인원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인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쉬운 게제 영상을 이제 이 부분까지도 거의 안 보실 테니까 진짜 안타깝지만 왜 이렇게 됐나?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은 그런 다자녀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캐네디언, 우리가 말하는 뭐 캐네디언들 가정에는 다자녀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자녀 그 가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죠.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선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애국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인원이 노동 인구가 없으니까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는 건데, 예,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그게 얼마나 애국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말할 자격이 있나? 왜냐면 저도 아이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아이가 한두 명더 있어도, 자녀가 한두 명더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 물론, 뭐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에이, 그런 얘기 하면서 결국 한 명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 참, 뭐, 따뜻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지요. 예. 근데, 그러면 자녀를 안 낳는 그런 우리 같은 부모만의 문제일까?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왜 많이 안 낳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선진국들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모든 게 정치적으로, 예? 뭐 정치적. 모든 이슈가 다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왜 뭐, 양극화되고 막, 예? 모든 의견들이 너무 양극화되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서양의 선진국들보단 너무 단기간에 지금 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의 그 생활을 많이 듣지만 물론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로 봐서 공감은 되지만 내 부모 세대의 이야기니까 공감은 되지만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제 아이가 듣기는 하지만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대 간에 그런 격차가 너무 큰것 같아요. 공유하는 그런 것도 되게 적고. 제가 뭐 이게 적절한 예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 그 자동차 쇼가 열립니다. 제가 살던 도시에서 해마다 아주 큰 이벤트예요. 진짜 컨퍼런스 홀 같은 데서 아주 멋진 자동차들, 우리 오토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오토쇼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오토쇼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오토쇼를 하는데 내 할아버지가 내 손주를 데려가고 내 아버지가 내 아이를 데려가고
내 할아버지 때도 그걸 받고, 내 세대도 받고, 내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뭔가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보면 집도 100년 된 집에서도 계속 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때도 그 집에서 살았고, 똑같은 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동네 집들은 대부분 다, 예, 뭐 10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은 동네는 그런 겁니다. 그럼 내 할아버지 세대도 그 집에서 살았고, 물론, 뭐, 내부 수리는 하겠지만, 내 세대도 살고, 내 아이 세대도 살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부모 세대는 초가집에 산 경우도 있고, 네, 기와집에 산 적도 있고, 산, 예, 부모도 있고. 제 세대는 또 다양한, 예, 뭐, 산동네 출신도 있겠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아파트에서 산 세대도 있고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세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과 그 단점을 같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게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발전한 건 너무 좋지만 뭔가 그러므로 해서 많은 그 문제점들이 많은 거를 우리가 억눌러야 됐고, 뭐 하여튼간, 예.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구를 탓하려고 저출산이 뭐 누구 혼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리더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뭐, 리더들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있겠죠. 뭐꼭 정치하는 분들만 리더겠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좀, 대한민국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이나 뭐 정치, 이런 분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연예인이나 어떤 뭐 이런 스타,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강력한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것 같아요. 좀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뭐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한테 너무 막 이런 도덕적인 막 잣대를 갖다 대고 오히려 예,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혹시나, 제 뭐, 영상에 댓글도 거의 안 달리지만, 정치적인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족들하고도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저만의 신념은 있지만, 그냥 저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탁입니다. 댓글 중에, 괜히, 예, 정치적인, 뭐, 이런, 그런, 예, 언급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예, 조금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개인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부모로서 정말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참, 좀, 안타깝지만, 저도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늘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열 높고, 거기에 사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애못 낳는다. 감당이 안 돼서 애못 낳는다.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예, 뭐 농담이겠습니까? 실제, 많은, 그런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뭐, 해결책이, 뭐, 제가 말한다고 해결책이 되겠냐마는 저는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공교육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많이 그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유, 학교에 뭐 이렇게 투자해? 여러분,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해서 교육에 세금 좀 쓰면 막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게다가 공교육에서 좀 좋은 아이들이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공교육이 좀잘 되면 사교육이 많이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즉 학교에서 아주 만족스럽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좋은 뭐 방과후 수업, 방과후 활동들, 그리고 정말 뭐 요즘도 돌봄 수업 여러 가지 하지만 선생님들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잘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좋은 교육들 예. 시키고 학교에서 영어도 다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주고 그러면 여러분 굳이 누가 뭐 학원을 찾고 물론 뭐더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 교육이에서 모든 거를 다 케어해 줄수 있고 학교 교육만으로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예. 사교육은 점점 길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예,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교육이 모든 친구들에게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인으로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뭐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뭐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랑 많이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예,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근데 한국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너무 바쁘고, 아이는 아이대로, 뭐 아이가 바쁜 건 솔직히 학교랑 학원이죠. 너무 바쁘고. 뭐 같이 살지만 정말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생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하고 얼마나 많이 소통하십니까? 뭐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참 한국 이 현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게. 예전에 얼마 전에 아이랑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아이가 결혼하고, 뭐, 그런 얘기, 아, 뭐, 아이랑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뭐, 못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 아이랑, 내 와이프랑, 예.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냥, 농담식으로, 아이를 안 낳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냥 저 솔직히 되게 철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어요. 아빠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 아빠는 너가 무조건 아빠는 정말로 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이가 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 무식한 아빠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아이한테 속상하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다른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아,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뭐 자기가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가 아이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결혼 이런 걸 떠나서 뭐, 외국은 동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예, 그런, 뭐, 결혼이란 틀, 뭐, 그걸 강조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가 또 자녀를 갖길 원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 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아빠고 강큰 아빠죠. 하지만 뭐 가족 간에 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 뭐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사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주제넘은 얘기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뭐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그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다양한 생각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지만 너무 막 극단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막 양극화돼서 막 너는 옳고 뭐 나는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이런 식의 그냥 그런 댓글들은 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그것도 다른 분들에게도 또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